치유 사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국적으로 방언, 기도 그것도 7시간 돌파를 목표로 삼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방언과 치유에 대한 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단지 방언을 많이 그것도 오래하면 치유가 일어나게 할수 있다는 잘못된 이유와 관련된 것입니다. 물론 일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어디가 좀 부족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이유와 원인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 이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언 기도의 유익과 능력, 랄랄라, 따따따에 불이 떨어지고 만사 형통의 지는 길로 여기는 영상이 유튜브에 우우죽순처럼 난립하지만 정작 참아 들어줄 수 없을 정도로 제 멋대로 올린 것들이 너무 많아 이래서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하나 싶을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정보들이 돌아다녀 이는 다른 영상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 랄랄라 따따따와 같은 소리도 방언이라는 자들이 있던데 이런 소리는 고조화된 언어적 요소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방언기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방언기도는 비록 비밀을 말함으로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나님 하는 것이고 의미있는 기도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의 목적이기 때문에 단순한 반복적인 소리나 무의미한 음성 패턴과는 구별된다는 기본적인 이해부터 갖기 바랍니다. 또 이걸 가지고 영을 기도니까 이러쿵저렇쿵 저렇쿵 저마다 백만 가지 다른 주장을 통해 그럴 수 있다는 추측성 발언들만 골라서 하던데 정말 난장판이 따로 없더군요. 이 영상은 약 15년 전제첫 번째 치유 경험을 통해 생긴 궁금증을 정리한 것이고 저도 말씀을 묵상하며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 정리를 목적으로 만들었기에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제게 표적에 따라 일어난 첫 번째 치유는 베드로의 미문합 사건과 아주 흡사한 경우였는데, 방언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첫 번째 시도부터 치유가 된 것과 그것도 거동을 전혀 하지 못해 휠체어에 의지해서 생활하시는 분이 일어나 걸었다가 베드로의 경우와 흡사하다는 것이죠.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무엇보다 표적에 대한 분명한 이해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를 보자면, 표적에는 치유와 방언이 각각 속한 것을 알수 있죠. 즉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의 내주로 인해 치유와 방언이 표적의 일환으로 함께 따르는 것이지 방언부터 한뒤일정수준에 이르면 그 후에 치유가 따르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기초적인 이해를 위해 몇 가지 쉬운 표현으로 설명을 하자면 어분하게 이 3년을 찾는다는 말을 대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유와 방언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 방언을 많이 하면 치유가 일어날 것이란 추측성 기대는 애시당초 잘못된 것이죠. 이는 믿는 자에 대한 개념부터 정립이 되지 않아 그런 것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증거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것은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어서 이미 성령의 내주로 표적이 따라 방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전쟁인 믿는 자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벙어를 많이 하면 믿는 자가 되어 치유의 표적에 따르는 것처럼 그 후에 치유가 일어나게 할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순서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된결과고요 지갑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찰, 상품권 등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만 가진 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진 자란 분명한 인식이 없으니 어분에게 3년을 찾듯이 가진 것을 모른 채 엄한 것을 구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미 가졌습니다. 그것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해서 될까?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방언을 많이 말하지 않아서와 같은 이유를 대며 뒤로 미룬다면 아무리 기다려 봐야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의심으로 두 마음을 품고 게다가 두려움을 삼켰으니 말입니다. 믿음으로 가진 것 확신으로 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주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지게 하옵소서를 두고 이제부터 달라고 구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주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기 바랍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고 그 표적의 일환으로 치유와 방언에 대해 언급하셨으니 여기에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를 생각하면 믿음과 확신 있는 행동이 기적의 결과를 가져온다를 안다면 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모른다 하더라도 이미 믿는자이기에 표적에 따라 그일환으로 방언을 시작했다면 치유도 마찬가지로 따르는 것이니 그 즉시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를 시작하면 될 뿐입니다. 그니 마치 배터리 충전과 같이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부족한 것 뿐이지 이미 가진 것은 기정사실이란 것이죠. 물론, 저지나 먹는 자에서 장성한 자로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방어를 통한 영적 성장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감기나 고치는 수준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그만큼 큰 믿음이 필요하지 그러한 믿음의 성장 없이 단지 방언을 많이 말한다고 해서 간이 배 밖으로 나오듯 없던 믿음이 생겨 그것이 하늘을 찔러 난데없이 죽은 자를 살리는 수준이 된 데가 아니란 것입니다. 하지만 뒤에서 방언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을 입증하는 구절을 볼 테니 방언을 하되 알고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만 알고 넘어갑니다. 표적의 핵심은 예수 이름과 그 이름의 권세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나뉜다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이 믿음을 가진 자거나 방언을 하되 성경적인 이유와 원인, 목적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것에 대한 믿음이 커지거나 정확한 이해는 가지고 있지 않으나 부지불식간에 이 믿음을 갖게 되어 그 와중에 기사와 표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하고 나와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오늘 이 모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방언 기도회가 유행이던데. 방언을 하는 모든 자, 그들 모두에게 치유가 따르느냐? 아닙니다. 물론 금상처말하고 방언도 하고 치유도 따르면 좋지만 치유가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단지 방언만을 열심히 한다고 치유가 될 일도 아니라는 것과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내주로 표적에 따르지 않더라도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이해는 구약의 엘리야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데 너무나 중요하지만 역시나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한국교회, 이둘다 되지 않으면서 오직 말씀,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헛된 구호나 외친다고 모든 영상에서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방언도 못하고 지혜도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표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권능을 나타내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실 것과 이를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할 목적이 분명하다면 말입니다. 이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란 이 기도가 유용할 것인데 뒤에서 자세히 다루기 전에 깊은 이해를 위해 지금 잠깐 엘리야에 대한 언급을 해야겠네요. 야고보서에서 엘리야를 언급하기 전에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가 기록된 이유는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함이고 이는. 구약의 인물이고 성령이 내주 없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하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 이후에도 기도는 여전히 중요한 요소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가 기록된 이유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단지 방언을 오래 한다고 해서 지우가 저절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과 방언을 하면서 지우의 능력을 구할 수 있다는 미묘한 차이에 대한 이해는 기사와 표적이란 믿는 자에게 따르는 것이고 이는 예수 이름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해를 통해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성경을 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따로 참고하시고 오직 성경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만 보더라도 방언의 빈도와는 무관하게 성령의 내주로 그분의 권능이 믿는 자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으니 방언과 치유를 두고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구분할 필요 없이 함께 묵상하며 참고하시면 됩니다. 모든 표적에 따르는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고 싶은 욕심은 마음껏 부려도 되니까요. 더욱 더 부어 달라고 능력을 입혀 달라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이웃에게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를 내어드리면 성육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니 말입니다. 이를 확증하는 구절로는 베드로가 미문합 사건 후 그들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인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리라 해서 볼수 있듯이 그것은 그들의 권능과 경험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단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난 믿음이 그 이름을 갖게 했고 최후의 일을 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스테반과 빌립의 기록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오순절 사건에 그들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으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와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논란이라는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이러한 기록이 있을 수 있는지만 깊게 묵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미문 앞 베드로의 선포 천지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 모두 다 말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왕을 생각하면 됩니다. 말이 곧 법이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란 구절도 같이 묵상하며, 믿는 자가, 아님의 자녀가,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된 자가 그의 입으로 선포하는 말은 그리고 그 말이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경우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치유도 그 결과 중 하나일 뿐이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찌해야 한다고 성령의 내주를 바탕으로 얼마나 믿어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여 꾸짖어 내쫓을 수 있느냐가 관건일 뿐입니다. 다른 구절을 더 보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든지 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바른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인데. 다만 이러한 기도는 단지 치유를 목적으로 기사와 표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권세를 믿는 믿음에 기초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려질 때 역사한다는 사실이죠. 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를 근거로 가능하다고 우긴다면, 글쎄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진 자라면, 올바른 것부터 구해서 받아보면 어떨까 싶을 뿐입니다. 아무튼 구할 때에는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그분이 살아계심과 사랑, 그리고 권능을 나타내게 할 분명한 목적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를 굳이 기사와 표적이 아니더라도 단순한 기도응답 차원에서 보자면 이것을 바탕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바른 줄로 믿는 믿음 이것부터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할 일입니다. 사실 이러한 오해는 표적이 따른다 하더라도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한국 교회에 다니던 신자들에게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알려주신 천국복음을 지금 이 순간에도 100%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니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를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 저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나마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도 교단과 교파마다 주장이 다른데, 나와의 다름은 틀림으로 규정하는 한국교회의 종특이 기본에 깔려 있다 보니 혈연, 지연, 학연, 파벌과 당짓는 것, 족벌, 문중, 파벌주의, 연고주의, 집단주의, 개파 등은 세계 최고의 한국에서 당연히 볼수 있는 현상일 뿐입니다. 여기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식유와분렘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라는 말씀을 보자면 한국교회는 여기에 대부분 해당하다 보니 그런 상황에 말씀을 배운 자들이 영의 일은 고사하고 유고의 일에 묶인 것을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믿는 자에 대한 이해를 나누고자 하는데, 예수님의 표적이 따른 인에 대한 언급에 바로 앞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를 보시면, 천국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예수 이름과 그 이름이 가진 권세를 정확히 알고 믿고 신뢰하여 행하는 자, 즉, 베드로처럼 말로 예수의 이름과 치유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믿는 자라고 기록한 것이라 당연히 성령의 내주로 권능을 받은 자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예수의 이름에 대한 내용은 영상 하나 분량이지만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성경에는 예수의 이름에 대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의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가 대표적인 구절이고 그 외에 빌리비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느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등이 있죠. 하지만 한국 교회 예수 이름과 그 이름이 가진 권세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기사와 표적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그들의 헛된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구절에 대한 언급을 피해야 하니 교회에서 제대로 된 천국복음을 가르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믿는 자를 예수님을 믿는 자로 여기는 것인데 그분의 무엇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 독생자, 십자가사건 등 여러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으나 앞서 본 모든 구절을 통해 알수 있듯이 성경은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이름이 가진 권세인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인이라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죠. 바로 예수의 이름에 대해 말입니다.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족보나 안다고 될 일이 아니란 것이고요. 구약의 역사나 인물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한국교회와 설교는 더더욱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더욱 올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각자가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를. 깊고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한국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만 알아보면 올바른 천국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도 있고요. 전세적인 이해를 위해 알아야 할 방언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 종목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 뒤에 기술 훈련이 들어가죠. 기본 적인 기본이나 이를 소홀하게 하면 성적의 향상을 고사하고 사고를 당하기 쉽상이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기초 체력 단련은 선수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이 하는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우님께서 쓰시기 좋게 영적인 일, 영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언은 필수이자 기본 덕목이란 이해를 가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 아니라는 구절만 보더라도 방언을 말하는 것이 개인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또한,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를 함께 보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을 세우는 방법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기사와 표적을 이해하기 위해 볼 구절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인데 이 구절은 기적은 믿음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주님이 언급하신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기초 체력을 단련한 선수들에게 경기력과 체력 향상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방언도 마찬가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일을 통해 사도들이 기도에 힘썼을 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음을 볼수 있는데 이는 기도를 통한 영적 훈련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현실. 모이고 떡을 떼는 것에는 힘을 쓰나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의 기도는 하죠. 그러나 정작 태어나 지금까지 지음 모든 죄를 회개해도 한시간을 넘기지 못하는 기도나 하며 대부분 나와 내 가족의 축복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나 하지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를 통해 이웃사람, 질병으로 고통받는 신자들을 위한 즉각적인 기도응답을 구하고 받는 경우는 정말 찾아보기조차 힘들 뿐입니다. 이처럼 영의 활성화, 성령께서 사용하시기 아주 좋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영을 단련하여 성장시키기 위해 방언이 필수이면 이를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민문 앞에서 확실한 예를 보여줬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믿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가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헛꺼한지를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표적의 세부 사항을 언급하셨지, 믿는 자에게 그것도 한 번에 모든 표적이 다 따른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씩 정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깊고 강한 사람은 여러 가지 표적을 한꺼번에 경험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를 강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더 많은 표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반대로 믿음이 아직 성장 중인 사람은 일부 표적만 경험할 수 있지만 이는 그 사람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 가지고는 있으나 충분하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죠. 잠시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구절들을 정리하고 싶은데, 우리가 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내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너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아니면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등을 통해서도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진짜 조건이 좋다고 해서 모두 다 운동선수가 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서는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아무리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경기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한 훈련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선수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듯이 그 믿음이라는 것, 과연 무엇에 믿는 것인가와 그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높고 크고 넓으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안다면 그러니까 처지나 먹는 수준인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수준인지로 구분이 된다는 것인데 베드로의 믿음,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과 그 이름의 권세에 대해 그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확고하게 믿는 자가 있을까만 생각하면 됩니다. 방언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치유가 치유사역자가 되는 것은 아닌 현실만 봐도 알수 있죠. 정작 치유나 귀신을 쫓아야 할때 내가 있어 될까라는 두려움,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방언에 몰두하는 자라면 이기는 자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개념으로 보자면 이제 막 방언을 시작한 사람과 오랜 기간 기도에 힘을 쓰며 훈련을 하여 담대한 자 중에 누가 더 성령께서 쓰시기 좋고 그분의 사역을 활발하게 할수 있을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미묘한 이해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은 과연 방언을 통해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과 권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는가로 이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오순절 사건과 보에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통해 단순하게 방언만 우선 보자면 성령의 임재로 방언을 말함으로 예수님이 언급하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실제라는 경험을 통해 주님이 언급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과 성령의 존재와 능력과 권세를 스스로의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은 물론이고 그분의 이름에 대한 믿음은 그 전보다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치유와 귀신 축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는 자라면 그리고 직접 명하여 경험한 자라면 게다가 이를 오랫동안 목격한 자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제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리나를 보면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시몬이 어떤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이어서 하는 것을 시몬이 곁에서 보면서 그의 사역을 통해 과연 무엇에 대한 확신이 더 커졌을지만 생각해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를 보면 성령을 받는 과정을 통해 예수 이름과 성령 받음이 그로 인해 권능을 받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만 봐도 예수의 이름이 모든 권세 위에 있음을 알수 있게. 이처럼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있다라도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과 권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전 지식은 이것으로 충분하고 이제 실전을 알아보기 전에 성경을 읽다 보면 같은 일을 두고. 다르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 오해를 사기 쉽상이라 먼저 살펴볼까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방언으로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와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인데 표면적으로 모순처럼 보이나 둘 다의 주체는 성령님으로 본래 알아듣는 자가 없으나 성령의 인사로 이를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의에 기록된 통역의 은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두를 위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묘사되었을 뿐 마음으로 깨달은 것을 전달하거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통역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모두 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비슷한 경우를 또 보자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을 금하지 말라와 교회에서는 방언보다는 알아내는 말을 하라를 두고서도 감논을박 말들이 참 많은데 둘중 알아야 되는 말을 고집하며 방언을 해선 안 된다는 억지의 어거지 주장을 정당화시키려는 확증 편향에 쩔은 한국 교회가 자주하게 오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만 보더라도 모두를 위한 배려를 엿볼 수 있으니 불필요한 주장으로 말씀에 대한 지식 없음을 굳이 밝힐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와 이스라엘이 표적을 구한다는 구절을 짬뽕해서 표적은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마치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듯 유레카를 외치는 목사들도 많은데 여전히 성경에 대한 예가 부족한 결과일 뿐입니다.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기에 한국교회에는 다 믿는 자들만 다녀 방언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지만 그 믿는 자가 무엇을 믿는 자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마당에 표적이 따르는 믿는 자가 존재하기나 할까 싶을 뿐이고 그렇다면 믿는 자들을 위한 예언은 하구나 있냐는 것입니다. 방언을 부정하고자 이 구절을 악용하나 정작 이 구절에서 믿는 자들을 위한 예언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모두 다 믿는 자로 성령을 받았다 억지나 부리지 이것에 대한 입증은 왜 전혀 하지도 못하냐는 것이죠. 눈에 말하지만 단순한 이해를 가지고 하늘을 가리려고 하니 한국교회의 온갖 주장은 이처럼 허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셀수 없을 뿐입니다. 언급하는 것 자체가 오직 말씀이라는 한국교회의 성경에 대한 이해가 고작 이 정도라는 것이 창피할 정도로 넘어가고, 다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 이니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하시면서 왜 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간혹 목사나 교사 등의 직분을 언급하며 모두 다 표적이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여전히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신들의 무능을 변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간적인 생각으로야 그럴 수 있다 믿을지 몰라도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이해와 믿음이 없으니 항상 예외를 두늘 흐리멍텅할 뿐입니다. 구원이 대표적이자 지키면 될 것을 이런저런 예외를 만들어. 잡다한 생각이나 가지게 만든 한국교회니 어련할까요 아무튼 주님은 분명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으니 여기서의 믿는 자는 한국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교회만 생기면 믿는 자로 둔갑하는 그런 오합지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과 그림이 가진 권세를 정확히 알고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문화 베드로처럼 말이죠.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성한 자로 성장하는 과정, 자기 십자가를 메고 상을 받기 위해 멈추지 않는 자,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그분이 살아계신과 사랑과 권능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자라면 자신이 직분이나 운운하며 성장을 멈추려들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말씀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이를 실천하는 의지조차 없는 자들이 자기 변명에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직분에 안주하려는 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실 것이란 말씀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어진 재능과 책임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생긴 결과일 뿐입니다. 그럼 당연히 믿는 자라 표적에 따랐을 제자들이 왜 표적을 구했는가를 알아보자면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이나 권능이 아니라 아내께 의존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자기 믿음과 신앙의 표현이었던 것뿐이죠. 그들은 그들의 사명과 능력이 하늘께로부터 온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 능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했기에 따라서 그들은 겸손하게 하늘께 기도하며 그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기도이자 스스로의 다짐이었습니다. 게다가 제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지나 상황,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했고, 이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랐던 것이죠. 바울과 신라가 감옥 안에서 기도했던 것을 함께 묵상하면 좋습니다. 같은 맥락이니 말입니다. 사도들이 놓여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인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한 일을 다 알린 후, 그들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벼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없어서 하다라를 구한 이유에 대해 좀더 쉽게 이해하려면 한밤중에 바 벌과 신라가 기도하고 아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다를 역시나 묵상하시면 됩니다. 안 돼서, 몰라서,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이죠. 믿음과 확신의 표현이란 사실만 알면 된다는 것인데 이는 평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때나 장소와 상관없이 항상 묵상하고 입으로 고백해야 할 부분이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족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다라를 표적이 따르는 자는 따르지 않는 자나 직접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는 각오와 다짐이 일 것이고 누구에게는 소망과 간구와 될 테니 충분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실제적인 예를 위해 제 간증을 나눌까 하는데 제게 표적이 따라 일어난 첫 번째 치유는 베드로의 미우나 사건과 아주 흡사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부터 치유가 된 것과 그것도 거동을 전혀 하지 못해 휠체어에 의지해서 생활하시는 분이 일어나 걸었다는 아무래도 좀센 경험이었는데 지금이야 방언을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지만 그 당시 방언을 막 시작한 이후에는 사실 별다른 감흥도 없었고 계속해서 하지도 않았죠. 이게 뭐지? 되는 것이 신기한 정도. 기도원 가서 나온뿌리 하나 뽑아야 방언을 받는다고 여태 다닌 교회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강 건너 불 보듯 남의 일로 여긴 결과고 수시로 그것도 많이 해야 한다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죠. 한국교회가 복음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서 말입니다. 아무튼 방언을 시작하고 열심히 하지 않은 약 1개월 뒤에 일어난 일인데 교회에 휠체외 의지에 생활하시며 일어서지도 전혀 걷지도 못하는 70대 노인이 딸과 함께 교회에 방문을 했을 때입니다. 일단 저는 방언을 하기 전약 2년간 송기철 장로님의 치유집회에 거의 매주 참석을 하며 치유가 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셀수 없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기 전부터 이 기간에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역사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믿음이 생겼지만, 치유가 일어난 당시에 방언은 고작 시작한 지한 달도 채 되지 않았고, 간혹가다 방언을 했을 뿐 열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으니,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일어났었던 저의 첫 번째 치유 경험은 예수 이름을 믿는 자인 제가 성령의 내주로 권능을 받은 결과이지, 따르는 표적 중의 하나인 방언의 결과라고 볼수 없다는 것이죠. 뒤에서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게다가 치유가 일어난 당시에도 미문화 베드로의 상황을 재현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흡사한 상황에 마음이 급해 베드로처럼 예수 이름으로 명하지도 않았고 오직 믿음으로 단지 일어나 보시겠냐는 제안만 한후 그분이 그러겠다고 하시자마자 그분의 팔을 잡고 이렇게 세웠더니 그분이 일어나 걸었던 것이 전부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곁에서 베드로처럼 나도 당장 그 일을 해보고 싶다는 갈망과 조바심, 그리고 반드시 치유가 될 것이란 믿음은 정말 확고부동했던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지 방언을 시작한 지 그것도 제대로 한 적도 없이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다 보니 과연 방언을 많이 해야 치유가 일어나는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치유가 되었으며 일어서기 직전에 백내장까지 앓고 계시던 분이 눈까지 맑아지면서 일어나 걸음을 걸어 계단을 올라간 일이 과연 성경적인 치유인가 등에 대한 궁금증이 아주 오랫동안 있었죠. 결론은 예수 이름과 권세 그리고 성령 사역에 대한 믿음이 먼저 있었던 제게 성령이 내주로 방언을 시작하자 치유가 따르기 시작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신청하는 일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 이름과 성령의 권능에 대해 얼마나 확고 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 말하고 선포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란 것이죠. 설사 예수 이름으로 명하진 않았으나 열두의 혈로중 여인처럼 내가 이사람이 팔을 잡아 이렇게 세워 걷게 할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은 이미 예수 이름에 대한 권세와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정말 하늘을 찌르고도 남을 정도였기에 결과를 본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해야 치유가 일어난다는 댓글들을 보며 이는 방언과 성령 충만 그리고 기사와 표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 벌어지는 일들이라 생각이 들어 말씀을 근거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으면 해서 이 영상을 정리를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물론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여 표적도 권능도 따르지 않는 한국교회도 이와는 별도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를 통해 얼마든지 질병을 고칠 수 있게 기사와 표적에 대하여 가타부타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성경적인 착한 일과 선한 일을 할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면 하네요. 박격과 불필요한 기싸움이나 면서 중장창 누워 침 뱉기나 하지 말고요. 정리를 좀 하자면, 방언과 치유는 표적의 일부로 믿는 자에게 따르는 것입니다. 굳이 무엇이 먼저인지 따질 필요도 없고, 최우선 조건인 표적이 따르는 믿는 자란 예수 이름과 그 이름의 권세,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기에 성령의 내주로 방언을 말하기 전에 이미 이것을 알고 믿고 있었던 제게 성령의 내주로 표적이 따라 방언을 시작했으나 그 중요함을 몰라 거의 방치한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의 합당한 믿음이 먼저 기본 바탕으로 있었기에 치유가 그것도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앉은 뱅이를 일으킨 것과 흡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곧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일이니 표적과 기도로 구분할 필요도 없고 한국교회의 억지 주장에 반박할 을 필요조차 사실 없습니다. 신학과 교리에 절은 목사를 하더라도 성경을 보고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여사의 생각이 있었으면 성령을 구하든 권능을 구하든 성경의 기록대로 구했을 테지만 이소부와의 포도와 여우던가요 한국교회는 몇번 도전만 하고선 결과를 갖지 못하자 포기하는 신 포도라 단정하는 변명이나하는 것을 넘어. 이사서 표적은 시도차에서는 안 되는 일로 만들어 버리며,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로 바꾸어 버리는 성령 모독을 일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말씀이라고만 하니, 제대로 된 천국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늘 안타깝지만, 성경과 반대되는 그것을 정석과 진리로 여기며 우월감에 젖어 권위의식이나 불이라는 모습은 젖지나 먹는 자들의 모습이다. 귀에 있는 자들은, 분명한 이해를 갖기 바랍니다. 표적과 관련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최상위에 계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를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기사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사와 표적은 자극증 취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론과 실기를 겸비해야만 수술할수 있는 의사와도 다르고요. 그러니 기사와 표적을 두고 성령 사역을 두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한국교회는 이를 통해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이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부정적일 수 있을지 도무지 알수 없을 뿐입니다. 이것저것 다 떠내서 어떻게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 질병에 걸린 이웃과 교회의 신자들. 과연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대하는지만 보면 이것이 과연 주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 맞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언의 목적과 유익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이런저런 이유로 성령을 받았다 주장하는 한국 교회는 성령의 권능은 보여줄 수 있는지 교회 누구라도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있는지 묻고 싶을 뿐입니다. 물론. 감호에 콩나듯이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계시지만 대부분 은사주의, 신사주의란 말이나 만들어 무조건 이를 부정이나 하려 들기 전에 그리고 손으로 하늘을 가려 온통 허점이 보이는 가운데 성령께서 교회해 주신 은사를 받은 자가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 보니 덮어놓고 모르쇠로 일관이 나던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만 놓고 봐도, 이는 방언이 개인의 영적 성장에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로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엄한 부응이나 바라기 전에 성령의 은사로 예언을 받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가 있냐는 것인데, 없죠. 그러면서 무조건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성령을 받은 그 어떠한 것을 실체도 보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과 교리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고 그토록 난리 법석이죠. 포도와 여우 이미 해봐도 안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중도 포기를 하고 모두가 자기에게 동조하고 동감하기 원하는 심보로 억지를 부린다 생각하면 지금 성경 모독을 일삼는 한국 교회의 모든 주장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다음 구절을 보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 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인데 주님의 일 지금 몰라서 하지 않는가요? 성경 어디에도 주님의 일은 그 당시에나 가능했다고 기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1.1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혼 불변을 운운하면서도 말씀을 거도 성령 모독을 하면서까지 부정하고 외면하면서 무슨 천국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일까 싶네요. 이제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믿음에 대한 정의를 보자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와 믿음으로 행하고 보지 않는 것을 바라며를 통해 믿음이 하나님과의 말씀과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뢰와 기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이름과 그 이름이 가진 권세는 물론이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말할 때 주로 사용된다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 표적이 따르는 진정한 믿는 자는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며 이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내고 성령의 충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여 경험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조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는 대표적인 말씀으로 이러한 조건들이 갖춰질 때 믿는 자에게 기록된 표적들이 따라올 수 있음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강구가 표적이나 성령의 내주로 인한 권능과는 다른 개념임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나열하자니 자꾸 영상이 길어지는데 믿음의 기도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의인의 강구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를 대표구절로 볼수 있는데 요약하자면 믿음을 기도와 의인의 간구는 믿는 자의 믿음과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들은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간구할 때 나타나는 일로 그 결과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는 주로 하나님과 괴인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성령의 내주로 인한 표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치유는 성령의 능력과 그 임재의 증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증거되는 성경 구절은 바로 엘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민이라 뒤에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를 보면 됩니다. 구약의 인물인 그에게 성령의 내주는 있을 수 없었고, 대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특별한 지시를 주셨기에 그 지시에 따라 엘리야는 비를 멈추게 하는 능력을 행할 수 있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성령의 내주로 권능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역시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일이고, 역시나 성령의 역사도 이와 마찬가지라,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강한 믿음을 가진 의인이었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임재로 권능을 받은 자, 즉 그와 같은 믿는 자가 지금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는 하나님의 연속성, 지속성, 동일성을 보여줍니다. 아니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의 능력과 신실하시면 변함이 없기 때문이니 이런 거대한 흐름을 끊어가면서까지 래서 표적을 부정하는 한국교회. 과연 성령 모독을 하면서까지 이러는 것이 과연 괜찮을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 것은 성령의 내주로 인한 권능의 증거입니다. 수요가 포함된 표적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것이지만 성형의 내주로 인해 표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기도와 간구를 통해 병을 낫게 할수 있습니다. 기도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만 가지고도 기도는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치유를 위해 방언을 많이 말해야 한다거나 반드시 표적이 따라야만 치유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주장은 성경적 근거가 부족하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보다 넓고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생각은 편협된 시각에 빠지거나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확증 편향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아는 것만이 진리라 여기거나 나와 다르면 무조건 틀리다고 여기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미 방언을 한해못한 해로 편가르기를 하는 자들이 있는데 성경의 내주로 인해 성령의 열매는 고사하고, 벌써부터 이런 교만과 자기의 의를 바탕으로 남과 비교를 하는 자가 있으니, 방언을 한다고 해서 다 젖먹이를 졸업한 자는 분명 아닙니다. 이러한 자가 나중에 어디선 자가 되어 초심을 잃고 용도사미가 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고,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느님이 살아계신과 권능을 나타내기 위한 기도와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명하는 고백과 성포는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한쪽에 치우죠. 왜 하냐, 못하냐로 불필요한 송모절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란 사실만 두고 봐도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높이고자 하는지 분명하게 알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으로한 가지만 더 보자면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임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른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성경이 내주로 권능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은 분명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이유를 따로 질문한 것에 대해 마태복음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성경 원본의 마가복음을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이라는 구절을 보자면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미 받은 권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한 것에 실망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기도와 금식을 통해 그 권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어진 권능만으로는 부족하며 깊은 믿음과 헌신적인 기도, 금식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바로 방언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언급이고요. 그러니 그 당시에 주님이 언급하신 금식과 기도는 이미 능력과 권위를 받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질병과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깊은 관계,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권능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통해서만 어떠한 종류의 질병도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지금의 상황에 대입하자면 성령의 내주로 권능을 받고도 예수 이름과 권세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치유나 귀신 축제를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즉,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 못했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임은 물론이고, 오순절 사건이 있기 전이라 성령의 내주가 없었기에 이 구절에서의 기도를 방언 기도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한다는 권고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방법도 있고 절차도 있고 조건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언을 길고 오래 말했어도 여전히 치유가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저처럼 초반에는 방언에 그토록 열심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 사역에 대한 확고 부동한 믿음으로. 치유가 일어난 경우도 있으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만 보더라도 굳이 조건을 따지자면 주님의 이름과 권세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것 뿐임을 알수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훈련된 병사를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훈련을 받아야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될까요? 기본만 갖추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 유행처럼 번지는 방어 기도에 참석하는 여러분, 방어니 고수가 되면, 그대서야 현장으로 나가, 질병을, 귀신을 쫓세할 생각이라면, 그건 제게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난 아직 부족하다는 그 생각, 그 두려움과 부족함은 과연 누가 준 것일까요? 귀신을 쫓으면 내가 달려든다고 들었다며, 그것이 두려워, 손을 뻗지 못하는 자들도 널린 마당에, 하루 7 시간 방언기도 채우면 그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표적을 행하려는 자는 가뭄에 콩나듯하고 표적을 받아보려는 자는 셀수 없는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 고양이 목에 방울을다는 자가 더 많아져야 할 마당에 방언기도에만 쫓아다니는 분들도 많은데 치우 집회 와서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네번 다섯 번안수 받은 것을 자랑하는 그들과 별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도 기사와 표적에 대한 관심이 높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한국교회의 유명무실한 제자훈련 프로그램처럼 성경적인 제자, 그리고 제자운 제자가 많아 보이지 않는 지금 주님이 언급하신 제자는 그분을 따라하는 단순한 기능공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표적에 따르는 믿는 자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으나 결국 변절자가 되어 자신을 높이는 것에 혈안이 되는 바람에 주님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을 듣는 자도 이미 전세계에 속출하는 상황이라 열정과 헌신은 그냥 기본이고 주님의 사랑은 물론이고 온유하고 겸손함을 바탕으로 주님의 일을 이어사는 자라는 것을 세상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한국교회 대부분이 그렇고 모함과 억지 그리고 성경과 반하는 사상으로 성령 모독을 하는 자라도 말이죠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생각하자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처럼 그냥 이러한 일이 일어나 성경의 기록 등과 같이 진정한 제자로 거듭난 자만 사고 넘치면 될 뿐입니다